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김이 어제는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불어들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큰 폭으로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채로 마감을 했다는 건데요.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상승률을 지켰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면 금양,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수주 관련 모멘텀을 안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기관 보시면 과대 낙폭주로 여겨졌던 네이버와 카카오를 일제히 다 담았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된 거고요.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역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또 엔터주 쪽에서도 기관의 관심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담는 반면에 기관은 SK하이닉스 담았고요.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을 받으면서 건설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기관은 대표적으로 GS건설을 담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는 또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담고 SK하이닉스는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통해서 차익실현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HMM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주가 역시 하락세로 창을 마쳤습니다.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팔았고요. 그리고 아래로 현대일렉트릭 팔면서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앓고 있는 LG이노텍 관련해서도 기관이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차익실현 움직임 나타냈고요. 아래로 조선 관련 주인 현대미포조선 팔았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인 고려아연 팔면서도 지금까지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수익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금양입니다. 2차전지 사업 기대감을 받으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사업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금양은 지난달 29일 산업단지 중에 일부 토지 매입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공시를 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부산시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이 토지 매입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2차전지를 향한 사업이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자 금양을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따라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 쪽에서 하이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 넘게 급등했는데요. 유료 구독 서비스 도입에 매출 상승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이브가 소속 그룹인 유진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게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까지 올려진 건데요. 하이브는 이날부터 유진스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포닝을 통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증권가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이브가 새로 도입하는 유료 구독 소통 서비스 모델이 상당한 매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이브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에코프로와 LNF처럼 이렇게 3종 세트를 모두 다 매수했고요. 또 엔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큰 폭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스코 엠텍이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은 최근까지 이 리튬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리튬 상승 여파를 받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다 담았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알테오젠 쪽으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콘텐츠 관련해서는 CJ E&M을 팔았고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최근에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CGN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고요. 또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함께 팔았는데요. 우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때문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급등을 했던 것에 비해서 장 후반부부터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보시면 WCP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 역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는 하락 전환한 종목이고요. 핀텔, 코엘 패션, 대성 하이텍과 성일 하이텍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급등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서 기관이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한 모멘텀 안고 있는 성일 하이텍 쪽에서도 기관의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감광의 국산화 최초 성공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던 이 극자외선인 EUV 감광액을 동진세미캠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가 EUV PR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자 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바 있는데요. 이로써 올해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실제 반도체 생산에 쓰게 되면서 동진세미캠은 EUV PR을 양산 수준으로 국산화한 첫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몰렸고요. 관심도까지 오르게 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에서 11월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중요 지표로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요즘에 게임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래프톤 쪽에서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정식적으로 출시하는 날이라고 하니까요. 크래프톤을 비롯한 게임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관련해서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가 솔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엔터주들, 특히 하이브 눈여겨보셨던 분들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